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좀 옷이 좀 소란스럽습니다만, 우리 동네 럭비팀 유니폼입니다. 날씨가 오늘 더워져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성공과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아마 현대인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든 노력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온갖 법칙들이 마치 유행가처럼 떴다 사그러들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말이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 법칙만 하더라도 굉장합니다. 너무 많죠.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양배추 스프 다이어트, 원시인 다이어트, 생식 다이어트, 또 요즘 들어서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걸 말씀드렸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칙도 이만큼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세상 이치에서 깨닫게 되는 부부 행복의 법칙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에 대한 얘기, 부부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회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 부부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부부 사이야말로 인생 후반년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밍밍하다 못해 지루한 결혼 생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부부 행복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다이어트 법칙들이 있지만 그 기본을 이루는 핵심 원리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은 어느 방법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지없는 그 핵심 원리를 끝까지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결정을 가르는 거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심플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들려드릴 부부 행복의 세상 이치들도 너무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싱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제발 다 안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려주시 바래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곧 말씀드릴 세상 이치를 매일매일 실천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첫 번째, 산울림 법칙입니다. 옛부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맥이 통하는 법칙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메아리는 우리가 소리치는 대로 되돌아오죠. 바보야 하면 바보가 되돌아오고, 이쁘나 하면 이쁜이가 되돌아오고요. 부정적인 말을 되받을지 긍정적인 말을 되받을지는 메아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연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노부부를 보노라면 우리의 마음도 푸근해지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야, 저렇게 늙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말이죠. 반대로 나이 들어서까지 배우자에게 무시와 냉소가 가득 담긴 말만 내뱉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죠.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두 번째, 실과 바늘의 법칙.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실과 바늘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늘과 실, 서로의 역할은 달라도 예쁘게 뭔가를 꿰매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질 것이고, 반대로 바늘이 너무 느리게 가면 실이 엉키기 쉽상이죠. 바늘과 실이 따로 놀지 않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속도와 힘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는 결혼 생활을 무슨 파워게임 보듯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실과 바늘처럼 서로의 역할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치면 세상 무슨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아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리고 믿고 있는 결혼 가치관입니다.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세 번째, 수영의 법칙,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운 후에 그런 다음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은 물속으로 들어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게 되고 물의 흐름도 몸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지만 연애 시절 우리가 했던 사랑은 지금과 돌이켜보면 정말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냥 이성에 대한 열정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결혼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 뛰어드는 수영장입니다. 어차피 수영법도 모르고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수영 배울 때 서로 잡아주면서 물에 뜨는 법, 손 젓는 법, 물장구 치는 법 이렇게 익히잖아요. 이렇듯 부부 두 사람이 피차 그간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배우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결혼 25년, 결혼 30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법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숙한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개면적으로 하는 남자들도 있고 말 안 해도 이 마음 알아주겠거니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과묵한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자고요.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네 번째, 타이어 법칙. 탄탄한 아스팔트 길에서야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차 있어야 하지만 사막과 같은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려면 타이어에 바람을 어느 정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적당히 빼주면 타이어가 평평평해지면서 표면적이 넓어져 모래구덩이에서 헛돌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모래밭처럼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는 마음에서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를 보면 하잘데기 없는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워서 그리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화해도 못하고 부부 사이는 골마 터지죠. 그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각방을 섰다가 다시 합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살면서 갈등이 없을 리가 없죠.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바로 그때, 갈등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자존심,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 행복의 법칙. 다섯 번째, 김치의 법칙.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 다섯 번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두 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세 번째 죽고, 매운 고추와 마늘 등으로 온갖 양념을 버무릴 때 네 번 죽고,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다섯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다섯 번 죽음을 당해서야 비로소 오 김치맛 시원한데 뭐 이런 찬사를 들으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부부의 행복이라는 것도 온갖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고비와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 얻어지는 것 아닐까요? 어느 부분들 순탄한 쭉 뻗은 아스팔트 길만 달려온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도 배추처럼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이치에서 깨닫는 부부들의 행복 법칙. 마지막, 고객의 법칙. 여섯 번째 거예요. 고객의 법칙. 이제는 잘 쓰지 않지만 손님은 왕이다란 말이 한동안 자주 쓰였습니다. 요즘은 손님보다 고객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항상 미소로 맞이하잖아요.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죠.
고객이 한마디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이것저것 다 보여주죠.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고객입니다. 함부로 화낼 상대도 아니고 더구나 막말을 할 대상도 아니죠. 배우자는 나의 첫 고객이자 마지막 고객입니다. 그러니 귀하디 귀하게 대해야겠죠. 배우자는 내 인생의 귀한 손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귀한 존재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로 귀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유일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타파하면 아내분께 이렇게 다 하고 사시나요? 이런 글이 붙겠죠. 여보, 나다 하고 살지? 예, 저 파파홍 이렇게 하고 삽니다. 간혹 제 아내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좀 그렇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럼 그렇게 하고 살지. 씨. 더 해야 돼. 더 아직 해야 돼. 멀었어. 더 해야 된답니다. 아직 멀었답니다. 배우자를 위해 해주면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아주 간단한 법칙. 여러분들 모두 잊지 않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